이제 지장조는 당연히 이제 지장보살님을 모신 전각이겠죠. 지장조는 그 이제 명부전 혹은 시왕전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지옥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지장보살님은 지옥 세계가 지옥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성불을 뒤로 늦추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신 그 보살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 세계를 명부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부 세계에 계시는 그 보살님을 모신 정각이라고 해서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지옥에 가면 뭐 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마도 이게 단정적이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은 좀 확신이 없게 얘기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신심이 부족하거나 불교를 잘 모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옥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극락세계가 진짜 있다 진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중도적이지 않고 전혀 비불교적인 것이죠. 어떤 것 하나를 실체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실체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실체적인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가지가 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없거든요. 사실은 무엇만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또 다른 세계에 어떤 뭔가가 따로 있을 것 같다, 그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죠. 과거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생각이고요. 미래가 있을 것 같다, 이 또한 생각입니다. 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지금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진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즉 내 밖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가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그 머리로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법에서는 이 분별의식, 이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이 의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옥이 있느냐, 지장보살이 있느냐,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어떤 전통에서는, 불교의 문화에서는 지장보살이라는 분을 상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리고 또 지옥이라는 걸 상정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악행을 한 사람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낮은 수준의 정신적인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제일 잘 먹히거든요. 꼬마 애기들한테 그런 얘기가 제일 잘 먹히듯이, 옛날에 불교를 잘 모르고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것이 가장 잘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제육의 과환이나 또는 그 뭐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기 전에 제가 실온, 계론, 생천론을 설했다 그랬죠. 이 기본 어떤 작업으로. 그래서 이 실온, 계론, 생천론에 속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어떤 레파토리가.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 지옥은 그 열 가지의 지옥이 있다. 혹은 뭐 팔력을 지옥과 파란 지옥이 있다. 막 뜨거운 지옥이 여덟 가지 종류가 있고, 막 차가운 지옥이 여덟 가지가 있다. 막 저 포천이랍니다. 저 어디죠? 저 제철소, 포항 제철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용광로 같은 곳에 몸뚱아리를 휙 집어던져 가지고 거기서 막 타들어가면, 한 50분 타들어가다가 막 죽을 것 같아서 죽었는데 한 다시 딱 살게 돼 가지고 한 10분 동안 쉬게 해 줬다가 다시 또 타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팔열 지옥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열 가지 지옥을 얘기합니다. 뭐 칼산 지옥, 도산 지옥이라 그래서 산은 산인데 칼날이 다 이게 나무 대신 칼날과 풀 대신 칼날이 있는 거죠. 그걸 저 위에서 툭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퍽 떨어지면은 칼에 온몸이 팍 꽂혀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몸으로 행한 모든 죄업의 과보를 그런 식으로 받게 된다. 화탕지옥, 뜨거운 용광로 같은 것에 그냥 몸을 집어 던진다. 뭐 발설지옥, 입으로 삿된 말을 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혓바닥을 쭉 잡아 뽑아가지고 면도 날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로 혓바닥을 막 길게 늘어뜨려서 이걸 쫙 펴가지고 그 위에 소 보고 이제 칼날 같은 거를 쟁기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혓바닥 위에서. 그런 걸 이제 발설지옥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야 내가 그렇게 내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옥들을 뭐가 만들어냈습니까?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겁니다. 뭐 부처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씀은 이제 좀 이해 나중엔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부처도 신도 깨달음도 모두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생각이 망상을 부려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놀라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들이 사라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또 다른 새로운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장엄한 것, 신비한 것, 놀라운 것들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없던 깨달음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놨던 수없이 많은 온갖 문제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 새롭게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던 게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이게 지장전을 얘기하지만 지장전이라는 상을 결국에는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 지옥이라는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은 그렇다는 거죠. 이 지옥 지장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방편은 어떤 방편이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죽고 나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저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고 염라대왕 앞으로 탁 데리고 가면 염라대왕 이제 그 재판관들 판관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이 전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판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염라대왕 앞에 염라대왕은 이제 지옥의 10대 시왕 가운데 다섯 번째 그 지옥의 왕입니다. 이제 지옥에는 10가지 지옥이 있고 각각의 10가지 지옥마다 한 명의 어떤 이 지옥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10대 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왕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지옥 세계가 10가지가 있어서 그 10가지 10대 시왕, 10왕인데 이걸 시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왕에게 딱 가면 이제 이 10대 시왕들 앞에 이만한 게 여의주 같은 게 동그란 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울 같은.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이 한생 살았던 모든 삶이 궤적들이 다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내야 될지, 지옥 중에는 어떤 지옥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인간계나 축생계나 어디로 보낼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진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이제 지장 신앙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장 이 지옥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도 보살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지장 보살님이라는 분께서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 계신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도 지옥에 있는 사람조차 구제해주는 보살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즉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나쁜 짓 했으면 지옥 가서 벌을 받아야죠. 그럼 그걸 구제해주면 안 되죠.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거니까 그 업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옥에서조차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주는 보살님이 계신다. 그럼 그 보살님은 누구는 자기한테 좀 로비하고 돈 좀 준 사람은 구제해주고 로비 안 하는 사람은 구제 안 해줄까요? 그 사람의 업이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인데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 누군 구제해주고 누군 구제해주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평등하게 모두를 구제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저 보살님들은 보면은 그래 상징이에요. 천한 관세음 보살님을 보면 천수천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다. 즉 일체 이 천개라는 건 그냥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이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이 의미하는 상징은 뭐냐면 중생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수없이 많이 있든 그 모든 중생들을 한 명 한 명 보살님들이 다 직접 다 구제해 준다 이 소리입니다.
보살님이 내가 그래도 절에 가서 좀잘 보여야 나한테 좀더 나를 조금 더 구제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잘해야 좀더 좋아 구해주 구제해주지 않을까? 그런 분별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분별심이 있다면, 그런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불보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즉 나쁜 짓을 한 놈들 쫓아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법의 정신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심판한다,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염라대왕 같은 10대 시황들이에요. 판관 녹사들이 도와줘가지고. 즉 부처님이, 보살님이 심판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부처님, 불보살님입니다. 근데 불보살님은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10대 시황들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보살님은, 재장보살님은 거기서조차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구해주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본질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어디 지장신앙, 지장보살님 도량에 지장보살님 많이 모셔놔서 지장, 무슨 약발이 받는 어떤 도량을 찾아가서, 야, 그 절에 가면은 기도가 잘 돼. 이런 절 찾아가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막 계속 염불 하면 내가 죽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죽으면 구제 되겠지. 49제 제비를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갖다 드리면 더잘 구제가 되겠지. 막 이런 거 따지려고 지장신당이 만들어졌으면 그건 장사 속이죠. 지장보살님 의미하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10대 시황은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방편을 얘기할 때는 불보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10대 시황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심판하는 존재. 왜?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이 워낙 있으니까, 지옥 세계의 하나님, 10대 시황들은 심판하는 지옥의 시황이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는 겁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은 지옥 가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쁜 짓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 착한 일 하면 부처님이 나를 돌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억울해요. 착하게 산 사람은 억울합니다. 좀 못되게 산 사람은, 아휴, 다행이네. 막 이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부처님이 전 나쁜 놈, 너 한번 지옥에 가봐라, 퍽 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탁 떨어뜨리는 이런 심판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그냥 자연 법칙의 심판입니다. 인과응보의 심판. 인과응보는 부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인연법의 세상이에요, 그냥. 균형의 법칙. 그냥 균형의 법칙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어떤 자연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부처님이나 신이나 절대자나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신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불보살님, 부처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불보살님께서는 이 우주는, 진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돌보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좀 만나서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쁜 놈도 있고 지옥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다? 그럼 착한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별 상관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라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는요,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요만큼은 사랑하고 요렇지 않은 사람은 안 사랑합니다. 요런 행동을 한 사람은 사랑하고 요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그렇게 선과 악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것은. 근데 불교에서 제가 사랑과 자비라고 얘기했고, 부처님께서 동체대비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동체, 한 몸이라는 소리잖아요, 한 몸. 따로 사랑, 요만큼은 사랑하고 요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요, 요만큼은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은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평등입니다. 요만큼은 사랑하고 요만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 관법,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남들은 꼴찌하든 내 자식이 1등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애착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체 대비로서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는 사실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꿈처럼 인연 따라, 인연이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제가 말씀 앞으로 이제 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모든 것은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가짜로 만들어지는 법칙이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연기에서.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인연의 법칙에 따라 착하게 마음 내면 착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져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을 하면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인생이 펼쳐집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냈으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없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근데 없더라도 마음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나누고 이렇게 만족할 줄 알면 살면 마음에게 풍요의 마음이 깃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연습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연 따라 마음에서 인연 일으킨 것에 따라서 마음에서 연기되어져서 삶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드러난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꿈과도 같습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그걸 연생한다, 연생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멸하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 목숨 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꿈과도 같은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삶의 배경에, 삶의 바탕에 불생불멸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완전한 대평등인, 완전한 분별이 사라진 그 참된 진리가 있단 말이죠. 있고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분별에서 있다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있고 없다라는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참된 진리의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우리 상상 속에 어떤 그것을 깨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지옥이 있다라고 굳게 믿으면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집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과보를 받고야 말 거야. 나쁜 내 인생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삶을 끌어옵니다. 제가 저 소금의 비유 드렸었나요? 악업이 있다 그랬을 때 악업을 많이 지으면 여기 한 컵에 나라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이제 악업이 많이 지으면 소금이 자꾸 쌓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소금을 다 마셔야 돼요. 근데 소금이 조금 펴져 있으면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소금이 잔뜩 있으면 이거 먹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그릇이 커지면 물을 잔뜩 넣어서 예를 들어 온갖 양념을 넣고 물에 끓여가지고 먹게 되면 맛있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차피 소금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아주 우리 법당만큼 커지면 전혀 짠 느낌도 느끼지 못한 채 목마를 때 그걸 마실 수 있어요. 어쨌든 먹긴 먹은 겁니다. 즉 악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업보예요. 업보에서 보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읽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보라는 말 자체가 다르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읽는다. 즉 업보는 천편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했다고 무조건 나쁜 과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나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읽어갑니다. 어떻게 다르게 읽었냐?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 나의 어떤 존재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 내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가는 거, 삶은 끊임없이 다르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악업에 얽매여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탁 털어버리고 스스로를 용서해주고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참회하고 그러고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과보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읽어와서 그 과보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좋게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괴롭지 않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전생에 너희 나쁜 놈 그냥 확 어디가 죽어라 이렇게 누구한테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난 반드시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과보를 받는데 A라는 사람은 본인이 아주 수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아주 기쁠 때 누군가 영향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써먹겠냐 하고 확 죽어버려라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내 인생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별 괴로움을 모르고 그냥 콧방귀 끼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 똑같은 말을 똑같은 영향이 없는 사람한테 들었겠지만 본인이 지금 너무 괴롭고 남들에게 인심도 다 잃고 너무 서글프고 괴롭고 막 온갖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탁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으면 똑같은 말인데 가슴이 콱 박혀서 정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봤지만 내가 지금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죠. 수행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지혜의 차이입니다. 마음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업을 어떻게 받을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전적인 문제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괴롭다? 이건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생겼어도, 똑같은 괴로운 일이 생겼어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뭘 했는데 갑자기 날려버렸습니다. 엄청 괴로워할 수도 있죠. 내 전 재산 2억인데 1억을 날려버렸다. 너무 괴로울 수도 있는데 막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1억 이 기왕 날라간 거 이제 어쩌겠어. 그래도 남은 1억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사실은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생각의 차이. 2억이 있으나 1억이 있으나 아니면 100억이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내가 배고플 지금 점심이 됐는데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어차피 밥하고 반찬입니다. 100억인 부자도 김치찌개와 밥만 먹어도 맛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김치찌개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데 뭐 삐띵을 가진 사람이나 단칸방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잠자는데 한 평밖에 뭐 한두 평밖에 필요하지가 않죠.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절약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끊임없이 절약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약합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은 그 사람 부자도 아닌데 뭐 비싼 차, 비싼 가방,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럭셔리하게 살다가 갑니다. 신기하게요. 그 왜 그러냐면 돈이 많고 적은 것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무조건 괴로움은 아닌데 내 마음 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좀 너무 왔네요. 좀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이 바로 그렇게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시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구제받을 수 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언제든 지장보살님의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님입니다. 나와 지장보살은 둘이 아닙니다.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 둘이 아니고요.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 있는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지만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 끗 차이예요. 다 내 안에 있는 한 존재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니까. 꿈을 꾸면 꿈속에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상보살이든 지옥에 있는 중생이든 똑같은 한마음에, 한마음에서 우리나 나라는 똑같은 한마음에서 놔두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또 지옥세계를 명부세계,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명부세계라고도 하고, 지옥에 가면 10대 시황이 있다고 해서 시황전이라고도 하고요. 지장보살님의 좌우 협시존자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유왕이라는 분이 협시존자로 있고요. 지장보살님은 이제 옛날에 그 전생에 소녀였었다 그럽니다. 소녀였을 때 각화정 자제왕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있던 돈 나눠주고, 자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옷까지 다 나눠주고 벗어주고 하다가,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신 속옷마저 다 나눠주고서, 이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지장, 흙지자, 땅지자고요. 장은 감출 장자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흙 밑으로, 땅 속으로 이렇게 숨었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입니다. 그 정도로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게 이제 보살이라는 것 자체가 대자대비하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이고요. 그 이제 지장보살님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런 상상력 때문에 또 어떤 상상력이 나왔냐면, 그러면 지장, 땅 밑에 감춰져 있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면 땅에 계시는 보살님도 계시지 않을까? 그걸 우리 지지보살이라고 할까? 그럼 천상세계 위에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럼 천장보살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세 가지 지장보살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그 삼장탱화라고 아마 그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없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성지순례, 삼사순례 갔었던 그 지리산 천은사에도 그 삼장탱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천장, 지지, 지장보살, 그래서 세 분의 지장보살님을, 그 세 분의 어떤 지장보살을 모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